안녕하세요. 거리에서 사진 찍는 시호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스타일로 사진을 많이 찍고 계신가요? 저는 야간에 사진을 찍을 때는 플래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슬로우 셔터 스피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잠노출로 손떨방이 없는 상태에서 찍힌 사진들이 저는 꽤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움직이는 피사체에서 번져나오는 그 잔상이 신비롭게 보이기도 하고, 그냥 깔끔하게 찍은 패닝샷에서 볼수 없는 그런 좀 몽환적인 분위기? 이런 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야간에는 이렇게 슬로우 셔터를 찍거나 플래시 이용한 사진들 위주로 찍을 것 같고요. 일반 적정 노출 사진도 찍기는 하는데 아마 그 비중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플래시를 사용해서 찍을 때도 좀 많이 느린 셔터 스피드를 찍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녁에 잠노출로 찍은 사진이랑 세팅이 거의 비슷해요. 되게 같은 줄기값, 뭐 같은 셔터 스피드, 같은 ISO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플래시만 껐다 켰다 하면서 다른 느낌의 촬영을 할수 있는 것도 편해서 당분간은 이렇게 쭉 찍어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제 채널의 댓글에서도 보이고 다른 사진 관련 유튜브나 그런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댓글에 많이 남기시는 게그 메타데이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굳이 첨부를 안 하는 이유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메타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찍었는지 보셔봤자 그 카메라의 설정 값은 매 상황마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냥 마음에 드시는 사진을 보셨을 때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노출로 이 사진을 찍었는지를 그 숫자가 아니라 자기가 눈으로 보고 이 사진을 좀 분석을 해보는 습관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오버 노출을 찍었는지, 아니면 되게 좀 어둡게 찍었는지, 이건 제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이 사람은 이럴 때 이렇게 다운된 노출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사진을 찍었을 때 약간 좀 오버된 노출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구나. 그거를 분석해서 판단하는 다음에 내가 그런 사진을 찍고 싶었을 때 이제 카메라에서 직접 세팅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찍은 카메라 세팅 값을 아무리 본다고 한들 그렇게 비슷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내가 있는 장소, 시간, 그 주변의 그런 광량 이게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남이 찍은 수치를 보기보다는 그 사진에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내가 기억을 해놨다가 사진을 찍을 때내 카메라의 모니터를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를 움직이면서 그 노출값을 직접 비슷한 분위기의 노출값이 나오도록 직접 세팅을 해보는 게 가장 자기가 사진을 찍을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피사체를 찍을 때, 이게 만약에 스튜디오에서 찍는 사진이라면, 같은 세팅으로 찍으면 똑같이 나오겠죠. 하지만, 저희처럼 거리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피사체도 움직이고 있고, 그거를 따라가는 내 속도나, 그런, 내가 몸으로 따라가는지, 아니면 손목, 스냅으로 움직여서 따라가는지에 따라서도, 셔터 스피드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런 데이터는 보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보셨을 때, 나도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셨으면, 바로, 당장 뭐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찍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바로 그 다음날이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나가서 한번 찍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 하고서는 뭐 나중에 나갔을 때 찍어야지, 주말에 나가서 찍어야지 하시면 그 사이에
또 이제 그 기분도 잊게 되고 내가 어떻게 찍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는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매일 찍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진 찍는 시간을 일부러 따로 만들지 마시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출퇴근길에 한번 찍어보세요. 출퇴근길만큼 사진 찍기 좋은 시간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